튤립을 흰색을 주색으로 해서 흰색에 지금 당나무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흐르듯이 이렇게 처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소재의 여유가 좀더 있으면 조금 더 리니얼로 가겠지만 전체적으로 앞에서 봤을 때는 곡선의 어떤 유연한 이렇게 소용돌이치는 그러한 느낌으로 처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튤립의 방향도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고, 색은 이제 지금 튤립의 색감의 기본 색을 주색으로 해가지고 튤립에 보면 약간의 이제 노란빛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것에 약간의 보라색을 넣어줌으로써 좀 싱그러운 그런 느낌이 나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둥근 그런 원형 화기를 가지고서는 조금 수평적인 어떤 그런 형태이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봐서 리니얼의 어떤 느낌이 나면서 선의 운동감을 조금 중요하게 생각한 그런 작품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 장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조금 더 여기서 응용해서 잘 처리를 한다 그러면 원탁의 센터피스에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디자인이니까 여러분들이 연구를 좀더 이렇게 하셔서 목적에 맞게 그렇게 잘 다른 방면으로 유용하게 쓸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정꽃꽂이는 전문 작가를 통한 배움이 필요합니다. 플라워아트 21TV 청정꽃꽂이 동영상 강좌는 프로라이 전문 작가의 강의를 통해 청정꽃꽂이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동영상 강의를 통해 꽃의 생태적으로 이해하는 것부터 다양한 연출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동영상 강의는 매주 월요일에 업데이트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032-472-6603 또는 홈페이지 fa21tv.com에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선을 이렇게 굉장히 단순한 그런 형태로 느껴지지만 그래도 이 비율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오늘 것을 이렇게 감안해서 처리를 하며 단순한 것 가운데 굉장히 여러 가지의 의미를 내포한 그런 작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작품에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거는 가운데 부분을 딱 잘라봤을 때 양쪽이 이렇게 데칼코마니 같이 딱 접힌 듯한 중간에서 중간 부분에서 이렇게 나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테크닉이 이제 디자인적으로는 미러 기법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거울을 보듯이 거울을 보면 여러분들의 얼굴이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반으로 서로 같은 얼굴이 같은 배경에 그래서 그런 방법이 디자인적인 기법으로는 미러 기법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형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기가 쉬운 것 같지만 또 양쪽을 맞추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작품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기본적으로는 꽃 다발이죠. 이 다발을 처음에 화살나무에 어떤 그 배경을 놓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작품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림으로 뭐 하면 이쪽 부분을 해서 하나하나의 화폭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부분이 하나의 뭉치로 해서 들어갔지만 좀더 응용이 되면 더 입체적인 이런 사각의 공간에 넣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었고 또 아니면 위로 퍼지게 돼서 약간의 휘닉스적인 그런 형태에서 꽃이 딱 들어감으로써 해서 뭔가 더 긴장감을 유발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응용 범위가 넓은 그런 기법이 돼요. 그래서 이 안에는 아주 뭐 단순하게 여러분들의 얼른 쫓아서 할수 있게 한 가지 종류로 해서 처리했지만 여러분들이 더 익숙해지고 스트라우스 잘할 수 있으며 아주 뭐 하늘하늘한 야생적인 운동성이 강한 그런 소재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다 집어넣어서 마치 이렇게 들판에 야생초를 꺾어서 딱한 묶음을 묶어서 이렇게 초원을 달려가는 듯한 그런 연상을 하면서 충분히 응용을 할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스트라우스의 테크니컬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익히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방법은 여러 가지 틀 안에 넣을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리고 아랫부분은 너무 시선을 많이 자극하지 말고 그냥 쉬었다 갈수 있는 느낌으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디자인적 기법으로 미러 기법이 이런 기법이다 하는 거를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브제를 이용을 해가지고서는 표현을 했는데, 이구 자체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질감을 살려서 표현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소재의 양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화기 부분이 보일 수도 있고, 작품 표현할 때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소재에 한 가지 색상을 주 색상으로 해서 아주 단순하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단순함에 있어서 이제 이렇게, 가치가 높은 그런 난이라든지 이런 꽃들을 조금 이용을 해가지고서는 더 작품을 확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놓는 위치에 따라서 조금 높게, 낮게 처리한다 그러면은 이쪽에 난 부분을 빼고 깨끗하게 튤립 있는 부분만을 두 군데에서 높게, 낮게 이렇게 처리하면은 작품 크기가 크고 작고가 아니라 어떻게 배치하는가에 따라서 보다 더 디자인적 단순한 부분들을 훨씬 더 공간 구성을 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성전이라는 큰 공간을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때 너무 큰 작품으로 그냥 그 공간을 작품 하나로 메꿔야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요. 어떻게 배치하고 놓느냐에 따라서 훨씬 더 디자인적으로 단순하면서도 깨끗한 그런 정갈한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튤립만 처리했던 부분, 그리고 난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각각 다른 부분으로 응용을 해가지고서는 좋은 작품을 표현하는데 좀 아이디어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